기자요. 아니요. 아니라고 생각해서 기자 지도는 눈이 맑아서. 마르겠다요. 우와, 그 방치 회장님의 따님이시군요. 네, 기억하시는군요. 아버님 장례식장에서 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영국에서 공부를 하셨다고. 그래, 이제 다시 돌아가시는가? 아니요, 당분간은 여기 있을 겁니다. 물어보시게. 네? 아버님 일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 온 건 아니요? 아니요, 빠체 때문에 왔습니다. 빠체 때문에? 네, 박사님께서 개발하신 그 약이. 잠시 저한테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그렇죠. 했던 깊이 묻었던 욕망 하지만 눈이 기억해 그것이 욕망 다시 깨며 다시 취해 삼킬 수 있지. 지하철을 태운 이유가 있었어.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아니야. 근데 저 모습들과 빠체가 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지? 임상 실험하는 걸 우연히 보게 됐어요. 정말 부모도 믿기 힘든 약을 만드셨거든요. 신창으로 들리진 않는데. 네. 그 약은 세상에 나오면 안 될 약입니다. 빠체는? 인체에 완전히 무해하고 중독성도 없으며 인간이 지닌 모든 불쾌한 감정을 그저 잠재우는 약일세. 네, 그렇게 현재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겠죠. 현재에 만족한다. 자신이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있더라도 그 현실이 고통인지 모른지 계속 이렇게 살아갈 거란 말입니다. 그거라면 걱정할 것 없네. 이 약은 의사 처방 없이는 절대로 복용할 수 없는 약일세. 아니요, 의사의 처방 없이도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이미 행정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아니, 그게 사실인가? 네, 결국 생물학적 중독성은 없을지 몰라요. 정신적 중독성은 있던 자유로울 수 없게 되겠죠. 박사님, 도와주세요. 박사님의 승인 없이 시판될 수 없다고 했어요. 숨을 쉬어 귀를 열어 그저 막혀 도와주시는 거지? 아니야, 도움은 내가 받은 것 같네. 고마워. 감사합니다 박사님. 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아버지를 많이 사랑하는군. 저 두 분이서 처음 회사 만드실 때 이야기 귀가 닳도록 들었거든요. 우마노란 회사 이름도 박사님께서 지어주신 거라고요. 우마노, 사랑. 아버지한테 정말 잘 어울리는 이름이에요. 사람이? 대체 뭘까? 네? 평생을 사람을 위한 연구를 해왔는데
이제 와서야 사람이 대체 뭘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어. 나라는 인간, 사람이 뭔지도 모르면서 사람을 위한 값으로 살아온 아주 불쌍한 인생이지. 하지만 누구야? 내 머릿속에서 사라졌지.